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중 공익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소금비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투명비누 베이스 200g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료, 그 다음에 갈아 놓은 요 소금, 요거는 히말라야 유황솔트 소금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 하나 패키지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다 넣으셔도 되지만은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누 녹여줄 종이컵, 나무막대, 포장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몰드는 이번에도 골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소금 비누에 맞게끔 사용하실 거 생각하셔서 몰드 준비하시면 되고, 에탄올 스프레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소금 비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들어가는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소금은 히말라야 유황솔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히말라야 유황솔트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요드, 인, 아연 등등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유황소금은 매우 높은 온도와 고압에서 압착 생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유황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천일염 아시죠? 그 천일염을 고온에서 9번 구우면 유황 성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죽염 제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죽염은 사람이 직접 만든 거고요. 유황 소금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약 5000도씨 이상의 화산 용암 열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서 유황과 마그네시아, 알루미나, 산화철 등의 천연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온천욕을 즐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히말라야 유황솔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비누를 만들게 되면 피부의 노폐물 제거랑 그다음에 세정작용으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또 각종 피부병과 염증 그리고 트러블 완화에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 지분의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런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계란 노른자 냄새가 조금 날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누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입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목욕이나 마사지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큰 입자로도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큰 입자로 판매가 되는데 제가 오늘은 비누에 넣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곱게 한번 갈아보았어요. 원래 입자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는 해봤어요. 이거를 예쁘게 갈아서 이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비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당연히 매번 했던 것처럼 종이컵 여기 몰드에 가득 담아서 이제 비누액 먼저 녹여 주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하던 것처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시고 그 이상 하게 되면 이제 끊어서 5초 단위로 해주시고요. 어지간하면 30초 하면 다 녹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끝까지 다 녹이지 마시고 약간의 건더기가 남았더라도 다른 이제 비누액이 좀 많이 녹았다면 그 액으로 충분히 녹일 수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 돌려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비누액 잘 녹여오셨다면 이제 나머지 비누액 잘 녹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저어 보시고요. 덜 녹은 게 있다면 마저 저어 가지고 녹여 주세요. 자, 다 녹았는 게 확인된다면 이제 제가 준비한 요 소금 넣어 줄 건데요. 이 소금이 지금 4g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 다 넣으셔도 되고 절반만 넣으셔도 돼요. 이 소금 자체가 그래도 입자가 완전 곱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스크럽 하시는 것처럼 느낌이 날 수는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셔서 양을 다 쓰실 건지 덜 쓰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자체가 얘가 따뜻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조금 뭉쳐요. 그래서 얘를 곱게 잘 풀어서 비누액이다 보니까 얘가 녹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존의 첨가물들 하는 것처럼 소금 물을 넣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 약간 얘가 소금 비누라는 거를 유황 특히 또 우리가 유황 비누 썼잖아요. 유황 소금 썼잖아요. 그래서 그 유황 소금이라는 것을 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금 자체를 넣어보는 걸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만 조금 풀어주세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뭉쳐져 있는 것들 찾아서 자 해서 충분히 다 이제 잘 뭉쳐졌던 것들 잘 풀어주셨다면 물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포 있다면 기포가 조금 생기죠?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향료도 잊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이 넣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유황이다 보니까 계란 노른자 냄새가 나죠. 충분히 저어주시고 아무래도 이게 소금이다 보니까 바닥에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를 휘휘 저어가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에도 에탄올 충분히 뿌려주시고 마지막 기포 없애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한 30분 정도 굳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소금비누 요거 다 굳었으면 타령 한번 해볼게요. 요두개 같이 붙어있는 거니까요. 조심해서 바로 뒤집어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몰드가 얇으니까 훨씬 뒤집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남는 것들 있죠. 잘라서 버리시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쓸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비누 쓰실 때 옆에 버리지 않고 같이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금은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굵기 때문에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조금 침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크럽 같은 걸 하시고 싶으시면 이 단면 쪽으로 사용해서 피부에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돌돌돌돌 거품 내면서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항상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에 닿게 되면 훨씬 더 투명하고 예쁜 비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금 비누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사용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